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최재훈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플러스다라는 거에 좀 더 위안을 받아야 될까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스닥의 기술주 움직임보다는 우리가 좀 삼성전자 덕분인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국내 증시는 간밤 이제 미국 증시가 코로나 관련한 이제 추가 부양책이 좀 이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후반에 매물이 자차 출하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음에도 장 초반에 이제 강하게 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에 이어서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뭐 장중에 3% 넘게 상승하기도 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대차 그 장 초반의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그 내일이 있을 그 미국의 FOMC 결과를 좀 앞두고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간밤에 TSMC가 미국 증시 내에서 이제 7% 넘게 좀 급락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동반 하락하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2% 넘게 이제 하락을 했고 관련 이슈들은 이제 국내 반도체 관련주에 이제 좀 전반적으로는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 후반에 들어서 그 미국 시간의 선물이 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하기도 했고 또한 이제 중국 증시 역시 상승폭을 좀 점차 확대함에 따라서 우리 증시는 이제 조금 더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폭을 이제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혹시 중국 증시가 상승폭이 확대되는 이유는 혹시 찾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여기도 그냥 뭐 매물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이러면서 좀 움직인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슈가 발생했다고는 좀 보이지 않고요. 네, 예, 여기도 좀 수급적인 흐름에서 좀 움직임 나타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연구원이 보셨던 이슈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네, 이제 뭐 내일 있을 좀 굵직한 이슈들이 있기 전에 이제 현황 현재 이제 증시와 좀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그 미국 내에서 그 경기 부양 기조를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간밤에 좀 발표가 됐던 미국의 소비 심리 지표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 이제 간밤에 이제 7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월 이제 98.3포인트였고 이제 예상치가 95.7포인트였는데 그보다 좀 많이 하회를 한 92.6포인트로 발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 계속 이제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서 미래 이제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약화됐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미국 내에서 미국 특히 정치권 내에서 그 코로나 관련한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을 계속 이제 협상하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좀 이제 계속 그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 역시 글로벌 증시의 좀 경기 회복 기대감을 낮추는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공화당에서는 이제 추가 실업급여 금액을 이제 기존에 이제 주당 $600에서 $200로 좀 축소를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를 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전일 민주당 이제 상하원 의원과 대표와 그리고 문우신 재무장관이 함께 만났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백악관 수석 참모인 이제 마크 매도우는 이제 매우 좀 좋은 회의였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또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뭐 안타깝지만 뭐 양당 간의 좀 간극이 너무 크다라고 좀 언급을 하면서 이와 관련 협상의 좀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좀 약화되었고 이게 좀 협상이 타결되는 시기 역시 좀 8월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면서 이러한 점들은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증시의 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에 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그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일장을 전략을 보는 데 있어서 오늘 그러니까 변동성 요인들이 쭉 살펴보면은 일단 대기 모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고 내려가면 다시 좀 올라오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한 핵심을 지금 앞서서 말씀을 드려보면 FOMC 회의인가 봐요. 예, FOMC와 네. 관련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그러면 내일장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네. 좀 더 그럼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죠. 네, 계속 FOMC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다시피 그 현재 뭐 금리를 이제 최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이 이제 현재의 금리 수준을 여전히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가능성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실업급여 추가 혜택에 대한 뭐 논의들이 계속 정치권 내에서 좀 마찰음을 빚고 있는 상황들은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좀 제시해야 된다라는 그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뭐 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거는 뭐 대다수의 컨센서스인데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은 뭐 현재 이러한 스탠스를 좀 더 얼마나 오랜 기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가이던스를 연준이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일부에서는 미 연준이 좀 더 강한 어조로 좀 비둘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기도 하면서 이러한 점들이 좀 실현이 될지 여부를 살펴보시면 향후 좀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또 굵직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현지 시간 29일 기준으로 그 미국 대형 기술주들의 반독점 하원 청문회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미국 하원 위원회 내에서 그 지난 13개월여간 동안 이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좀 독점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좀 계속 해 왔고 이와 관련한 좀 막바지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이제 일부 좀 기업 CEO들의 그 오늘 청문회에서 있을 사전 그런 뭐 내용의 연설문에 대한 좀 브리핑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주요 뭐 골자는 미국의 좀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들이 현재 그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과의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대형 기술주 기업들에 대한 좀 규제가 강화된다면 향후 미래에서 좀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미국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좀 주장들을 펼칠 것으로 일단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좀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향후 실제 청문회가 예정돼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에서의 움직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 외에도 이제 미국의 그 실적 발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장 시작 전에는 보잉, 그 GE, GM 등 굵직한 그 시클리컬 업체들이 표진이 되어 있고 장 마감 후에는 또 페이스북, 페이팔, 퀄컴 등의 기술주 관련 업종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 역시 향후 이제 향방을 지켜보는데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쪽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한국 역시 뭐 삼성전자, 뭐 네이버, 제일기획, 뭐 종근당이 이제 실적 발표를 좀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관련 또 이슈들 역시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장에서는 이제 기술주에 이어서. 지금 보면 실적 뭐 지금 언택트 전에 코로나와 관련된 피해주라고 많이 봤었던 이런 종목들의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도 있고 일단 성장주로서 얘기가 되고 있는 뭐 페이스북, 뭐 페이팔 다 얘기 지금 실적 발표가 됐는데 우리는 네이버가 좀 얘기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는 세부적인 내용이 좀 더 나오면서 좀 관련된 앞으로 지금 하반기에는 어떻게 지금 흐름이 반도체 산업이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과 더불어서 네이버가 있다는 것도 좀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많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FOMC 회의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좀 부담으로 여길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독점 금지법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실적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내일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